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마늘을요. 50개짜리 한 접을 제주도 마늘이더라고요. 마늘을 사서요. 오래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주택이나 바람이 좀 공기가 통하는 집에서는요. 바람 잘 통하는 곳에는 이렇게 걸어두시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참 가거든요. 좋기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안 먹으면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까서 보관을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껍질째로 냉장고 보관하기. 이거 꼭 옛날에 시골에서 씨마늘 할 때 까서 이렇게 놔두거든요. 완전히 까실 때는 지금 딱 봄철에 햇마늘 났을 때 까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손톱으로 까면은 여기가 마늘즙이 묻으면은 손끝이 맵고 아프거든요. 이렇게 칼로 과일 껍질 깎듯이 깎으면 안 되고요. 요 끝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톱으로 당기지 마시고 칼로 이렇게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마늘을 물에 불려서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불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으로 까시는 게, 물에 불리시면 아무래도 향 같은 게 좀 날아가거든요. 좋기는 가장 이렇게 까는 게 제일 좋아요. 마트에 파는, 까서 파는 마늘은 거의 다 물에 불려서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한두 개는 맨손으로 까는데요. 많이 까실 때는 맨손 하면 이게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마늘 지는 손에라도 이렇게 지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 손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잡는 손은 장갑을, 이런 장갑이나 아니면 뭐 라텍스 장갑, 요즘 손에 꼭 맞는 장갑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반은 이렇게 깎고요. 또 반은 이렇게 껍질째로 보관하려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아직 속 껍질이 조금씩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물로 이렇게 씻어야지 이렇게 잘 벗겨지거든요. 마늘을 물에 담가 놓는 건 안 좋지만 씻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씻으시면 속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위에 뜨면은 부어버리고요. 또 샘물 받아서 문대고 하면은 이게 몇 번 하면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마늘 찢을 때 제가 비닐봉지를 활용하면 위로 튀어오르는 거를 제가 조금 막을 수 있다고 한 적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비닐을 좀 씌워놓고요. 이렇게 찌우면은 마늘이 위로 튀어오르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늘은 요 속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마늘 쫑다리에서 올라온 그 마늘 씨앗 쪼매난 거, 그거 심으면 이런 통마늘 된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육종 마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는 원종 마늘입니다. 한쪽 마늘. 마늘 하나가 통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 있으시면 올리브 오일 넣어주시고요. 또 올리브 오일 없으시면 식용유도 괜찮아요. 오일 속에 마늘을 재워줍니다. 그러면 이 마늘은요, 볶음 요리엔 다 쓰시면 돼요. 이게 멸치 볶거나 뭐 볶으실 때 이렇게 마늘과 식용유가 들어가서 볶아야 하는 것은 이걸 다 넣으시면 돼요. 오일에다가 꼭꼭 눌러줍니다. 오일을 잠기도록. 그리고 나서 이거를요, 볶음 요리 하실 때 이렇게 한 숟가락씩 떠서 이제 프라이팬에 볶아서 멸치도 볶으셔도 되고요. 다 하셔도 돼요. 마늘 찌은 거는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놓고 냉장고에 한 열흘 이상 가니까 오일에 절여놓으시고요. 일부는. 그리고 이렇게 금방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찌어놓으시고요. 물기를 쫙 뺀 다음에 그리고 냉동을 시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눌러서 이렇게 봉지 담아서 눌러서 냉동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찌어서 얼리지 않고 이렇게 통마늘로 얼립니다. 해보니까 이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딱
좋은 점이 뭐냐면요, 냉동실에 마늘 냄새가 배이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찌어 놓으면은 아무리 잘 포장해 놔도 냉동실에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요. 통마늘로 얼려 두시면은요 냉동실에 마늘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습니다. 원단 같은 거 아니면 부직포 같은 거 이런 자루 있죠, 자루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 놨다가 냉장 보관하는 게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았습니다. 면티 안 입는 거 있죠, 소매를 잘라서요. 바느질 하기 힘드시잖아요. 바느질 하기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 바느질 하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소매 끝을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주고요. 고무줄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줬으면은요, 이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마늘 한 접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씩 이렇게 갈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한 몇 달만 가면, 한 석 달만 가도 충분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시마망 부직포 같은 것도 왜 팔잖아요. 그런 데다 넣어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루만 안 떨어지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냉장실 서랍칸 안에, 가장 신선한 곳 있죠. 서랍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야채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이거를 묶으셔도 되고요, 안 묶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놨다가 꺼내 쓰시면은, 저는 이거를요 뭐 석 달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급속 냉동시켜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백숙 끓여 드실 때는 이렇게 통째로 넣으시면 되고요. 반찬으로 쓰실 때는 꺼내서요 녹기 전에 부숴줘야 되거든요. 흐르는 물에다가, 수돗물에다가 한번 손으로 이제 이렇게 헹궈 주시면은요 덜 얼은 아이스 같이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로 이렇게 두드려서 쓰면은 이게 잘 부서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개는 이런 식으로 찌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찌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찌으시면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냉동 마늘은 이렇게 쓰시면 이게 잘 부서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마늘 냄새가 많이 퍼지지 않는 게 좋은 점이고요. 또 이거는 또 김치 담는데도 믹서기에 같이 갈아서 쓰시면 돼요. 금방 드실 거는 찌어서, 볶음이나 이런 데 드실 거는 이건 조금 더 보관이 오래되니까 오일에다가 재운 것, 이렇게 껍질째로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루에다가 냉장실에 넣어주시고요. 얼렸는 거는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얼리지 않은 거 이렇게 놔두고 씁니다. 저는 마늘을 이렇게 보관하고 쓰고 있습니다.